안아 되는데 죄송해요. 바가지 제가 좀 해주시고. 근데 제가 초대한 거 아니고요. 네, 알겠는데요. 행동 조절 장애님 좀 내려주세요. 아씨. 아왜 나를 아니 왜 아니 내려? 코트님을 올리지 말고 따라온 개버러지들을 좀 없애주세요. 아니 충동 갓님. 조절 장애님을 좀 내려주세요. 아씨. 아 무슨 충돌 아니 그 하고만 코트님을 그렇게 아니 올려주세요. 충동님 왜 갑자기 선동을 하세요? 아이 광태당했네. 아 쫓아오지 말라니까. 질라탄 미친 자식아 쫓아오지 마. 어? 쫓아오지 말라고 부탁 좀 할게. 어? 아, 재미대가리도 없는 새끼들 왜 자꾸 쫓아와? 그 니들 때문에 자꾸 나도 토큰에서 입지가 줄어들잖아. 랄페 좀 춥니? 아니 아니요. 재채기 좀 많이 나왔어요. 안 춥습니다. 알겠어. 와, 칼강퇴 당하는 거 진짜 너무하네. 아이씨. 아이씨. 이방티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니 너무 광태를 많이 당했어 오늘. 아니 나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귀신방 광태 풀렸다고? 됐네. 아 속상하네. 귀신을 본적 있어요. 네. 방장이 원래 DOD였는데 왜 광태? 아이 사람 많이 간 사람이. 네? 네. DOD는 원래 있고요. 저는 다른 방에 아 방장님이 방 닉네임 바꾼 거예요? 노무현이라는 귀신과 아니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제대로 해달란 얘기야. 난 이제 들어왔잖아. 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니 방장은 원래 있던 방장 그 나갔다? 광주에 아니 그 사람 그 다른 방 다른 방 다른 방 방이에요 제가. 아이 방이 다이 방이 그 방이 아니고 컨벤션 센터에 다른 방이라고요? 잠들어 계신 이 방은 이제 1분 전에 파졌죠. 대화방 상세 정보 들어가시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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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야래 쇼가 아니 나이나. 왜 자꾸 이상한 쪽지 와. 아니 그 아, 저기 왜 이래요 이거 쪽지 와 저부터 그거는. 귀신설 한번 풀어볼까요? 아 아니요. 수신거부. 이 방이 너무 뽕이라고 어수선하다. 들어가잖아.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네, 저 실제로 있었는데 재미없어.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글로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뭘 이렇게 꼬리가 기세요, 코트님. 막 모르겠어요. 줄줄이 존나 따라와. 따라와요, 질라탄이랑 저 병신들, 진짜. 지들이 방송을 아니, 뭐, 파면 다 되지. 됐고, 인스타는 아, 왜내 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씨발, 지들 목소리 쳐나오려고 개 발악들을 떨지? 그래요? 아, 그냥 지금 니들 방송하면 되잖아. 영딸이 병신들아. 아 무서워. 그러니까 코트님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못하는 질라탄이랑 강태하면 아니 나 너무 스트레스 거예요? 받아요. 자꾸 너무 빠르다. 쫓아오니까 지금 제가 코트님 어떤 방에 이후로 들어가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강태하면 될것 예, 저 이후로 들어온 사람도 강퇴 좀 해주세요. 좀 꺼져라 진짜 얘들아. 왜 자꾸 쫓아가고 뭐뭘할수 있어 니들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 비번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네네. 그 방장 아니 그 코트님 그 닉네임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본인 그 닉네임을 신기록을 바꾸건 어떻게 하건 방송 화면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방송화면에 없습니다. 가리는 거 어떨까요? 방송화면 가려놓고 하면 그게 목소리만 나오게. 팟캐스트지 뭡니까? 에바죠. 완전 슈픈 예. 라디오 코트님 얼굴만 방송. 나오게. 아이 그거는 너무 방법이었군. 감다디 감다디죠 감다디. 아무튼 뭐저 어떤 사람이 반갑습니다. 메시지로 코트님 들어오셔가지고 메시지로 저한테 인스타님 그런 거 네네 전달해 주지 말라고 아 죄송해요 했잖아요. 죄송해요. 예. 인스타녀님 이뻐요? 네? 이뻐요? 아, 저 100kg 앙증거리라서 무시해주세요. 아, 아니 나는 이게 너무. 뭔가 하나의 현상 같아요. 여성분들이 네네. 약간 이 토크난 남자들 아주 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방장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밝히지 않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방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 낚으려고 방을 팠잖아요. 어그로를 끄셨는데 그래가지고 방장님한테 물어봐요. 키 몇에 뭐몇 키로세요? 물어보면 저 100kg 넘어요. 이 지랄하면서 그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왜 그럴 자꾸 그런 재밌다.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이번 방장님은
코트님을 낚으려고 방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여성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혐만 차는 거죠. 토크온 하시는 분들은. 아 방장 진짜 억울해 진짜. 인스타녀님 그래서 이 억울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100kg 넘었는데 어쩌라고요? 좋은데? 근데 확실히 뭐 BBW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니죠. 100kg 안 넘고 그냥 흔녀예요. 흔녀. 흔녀인데 뭔가 방에서 이렇게 자기 뚱뚱한 여자다 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유흥거리로 삼아서 장난치는 거죠. 아니요. 나는 이런 게 여성분들의 태도가 너무 못돼 먹었다고 생각해요. 방장님. 근데 약간 코트님은 일반화 기질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 같은 아니, 경우는 아니, 이제 BBW를 아니고,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네, 인스타님이 100kg 진짜 넘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즈만이 혹시 그 트위터 변남이세요? 트위터에 일단은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그 인스타녀님. 네네 말씀하세요. 인스타그램 깔 수 있어요? 못 가죠. 아무것도 못 하죠. 그냥 아, 목소리. 깔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 좀 네.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송출 안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 근데 솔직히 아이디부터가 인스타녀인데 인스타 안 까면 진짜. 그치 그건 약간 대가리 무슨 일이죠. 대가리 까야지. 하이님 메시지로 저도 보내세요라고 하지 말았어요. 역 같으니까. 인스타님. 근데 인스타님 말투가 되게 토크는 좀 배어 있다. 예, 좀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까 좀 말 좀 행동 좀. 토크 예. 약간 고인물 같은데. 토크 그렇게 하지 괴물 마세요, 같은 그런 말. 그리즈만이도 토크는 괴물 같은데. 한 줄 해봐. 저는. 아, 저 인스타님 그 아이디 안 까세요? 아, 죄송해요. 아, 보냈습니다. 예, 아 저한테 쪽지로 보내셨어요? 네, 네 쪽지로. 나 쪽지 거부해놨는디. 아, 씨. 여기 전체 창에다 쳐주세요. 네. 솔직히 어쩌면 저희가 뭐라 하겠어요. 아 님들도 같이 보시고 싶으지 않으세요? 아니 저 아무것도 보시면이라고 소문내면 되지. 아 좀 센스 있네. 잠깐만 코트님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깐다 그랬는데 인스타그램에 아무런 사진도 없다고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개새끼세요? 그걸 왜 까요? 까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럼 왜 까는 거야? 근데 아이디는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아이디는 인스타 좆도 안 하시면서 아이디는 왜 인스타녀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거야. 여기서라도 여왕벌 노릇 해보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주문 못 받으니까. 이 연애 시장에서 도태된 병신년이 이렇게 토큰 들어와가지고 이질하는 게 나 너무 역겨워요. 아니, 목소리만 여자라는 방장님. 이유만으로 왜 남자들 이렇게 유니컬이 삼으세요? 전닉이 헬스 인포녀 아니에요? 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 그러지만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인스타년이. 네. 아무것도 본인이 주워담지도 못할 건데 랜선 남자친구 구해가지고 방에 사람들 어그로만 존나 끌어놓고 진행도 안 하시고 사진도 안 까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뭡니까 이게? 텅 빈 강정이잖아요. 속 빈 강정이라 하죠. 맞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코트님이 약간 돌린 꼴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 파가지고 자기한테 대화 걸어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뭐 그냥 대담만 무미건조하게 얼굴도 네? 안 까면 아니요? 저는 어쨌어요? 저쨌어요? 이 지랄을 말라고. 에이 너무하시네. 근데 진짜 방 열어놓고 진행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방장의 기능 상실을 한 거죠. 목소리가 그냥 저 생물학적인 여성인 거 빼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요. 병신년 도망가 봐. 이 개 같은 년. 에휴 싸가지 없는 년. 아 근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런 여왕벌년들 퇴치해야 돼요. 인정? 그게 예. 맞죠. 네. 예. 예. 주워 담지도 못할 거면서 방을 왜 판 거야, 병신. 근데 뭐, 저런 여왕벌이 있으면 코트님 같은 일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닥쳐. 코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아까 그 새끼네, 그 여자한테 뭐 고백할 건데 노래 알려달라고 했던 새끼 맞죠? 그 누구예요? 아니 님이잖아요. 다른 방 가. 전라도 방이다. 전라도 방 좋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요즘 전라도 방은 진짜 보기 힘든데 아 전라도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동양 사람들 만나니까 반갑네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왜 얘기한 거지? 근데 코트님은 전라도가 아니시지 않나요? 인천분 아니신가요? 아니죠. 저 전라도에서 그래도 제가 17년 동안 살았는데요. 아, 전라도가 아니지. 네가 뭔데 그거를 갖다가 재단하냐? 아, 뭣이 나 방장인디 연명을 하네, 나는 또. 아니, 네가 방장인 건 알겠는데 나도 목포 사람이라고요. 아, 너 목포야? 그래. 아, 맞다. 브라더가 있네. 근데 있잖아, 방장아.
뭐지? 너 약간 목포 사람, 너 전라도 사람 아닌 것 같다. 아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야. 그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저 방장은 내가 봤을 때 전라도가 확실하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사장님이 뭔디 지가 뭐 전라도를 대표하는 것마냥 방파하고 연병지랄 떨지. 아니가 연 이해가 안 가네. 얘기를 해봐. 아닌 거. 어디 어딘디? 어? 추위한 너의 솔 사람 맞니? 아따 까까바시 와르바시 빨리 말해봐요. 쪽지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쪽지 오는 거는 내가 내가 BJ인격을 하고 그냥 안 그냥 행동 좀 빠딱빠딱 하거라. 아 내가 BJ하고 그런가? 내가? 아니 뭐 아따 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내려버려 애완을. 아니 내렸지 내가 왜 내려버려 또 아, 정말로. 일단 올려봐라, 일단 올려봐. 얘 전라도 맞아? 진짜? 아, 몰라, 얘를. 난 얘를 몰라. 아니, 내가 한마디만. 꼬투야, 어디 씨발 조사 불러. 방장한테 깝시냐. 아니, 진짜로 저기 전라남도 본토 사투리라고 볼 수 있어. 저거 진짜예요.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지금? 누가? 지금 욕을 하잖아. 누가? 잠깐만. 저가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호미야, 너가 너한테 욕한 게 아니고 나도 야무지게 올린 거다. 그냥 너가 거니? 말빨 딸려서 친 거 아니야? 초이야? 어, 진짜 진짜 아닌데 연병. 아니, 근데 내리지는 말고 대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나 코트님 나무위키 저번 진짜 전라도로 나오시네. 아 이렇게 나 이렇게 나온다고? 일단 올려보세요 방장님. 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어 저 가슴에 상처 입어가지고 이거 잠깐만요. 어우 졸립밭. 어우 전 뭐야. 어? 누가 쪽지 와서 방 늘려달라는데? 산.. 네, 알고 있어, 산.. 알고 있어, 산.. 뭐.. 산 뭐 그거 저기? 네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아 네네네. 아 미친 척을 하지 이렇게 쪽지를 하면서. 아 좀 나도 해야겠다 이거. 왜 저러지? 아 잠깐만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있는 미친 척 하세요, 몰라 형님. 잠깐만요. 머리통 총알 맞힌 새 말씀을 하세요. 네. 재밌잖아. 뭐가 재밌는데? 안 재밌는데? 에 못 봐. 아니 왜 갑자기 정치질을 하세요, 방장님? 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내가 못 하잖아. 미친 척하는 말하는 거 아니야, 뭐 봐. 야라 이 개병신아. 아, 누가 욕하신 거예요? 욕했어 누가 나한테? 누가 욕하신 거예요? 네 방정아. 네. 빨리 올려줘라. 좀 니랑 한다이 하는 거 한번 보자. 잠깐만요. 이거 확인을 해야지. 나도 이걸로 돈 벌어야지. 자, 오케이. 아 근데 방장이 잘 받아주네. 상처가 많은 년인가 보네. 제가 이걸로 돈 좀 많이 벌었거든요. 아 근데 이쯤 되면 올려줄만한데. 어떻게 벌었어요? 나도 돈 벌고 싶다. 씨 경쟁자 알려줘. 지금 코트님은 하신 게 저한테 얘기하신 게 지금 이거잖아요. 욕밖에 없어요. 다시 찍어야지. 이게 아까 코트님이 맞으시죠? 방송하는 코트님 맞죠? 맞죠? 방송하는 코트 맞아지 진짜?
아, 저도 신고해 주시면 안 돼요? 방장님 여왕벌 집 이게 좀 역겨운데. 아 맞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지? 아니 고소해서 고소 자기 돈 벌겠다고 나 고소해가지고 와 미치겠다. 아니 법을 안? 아 이거 코트 진짜 지금 방송 중이야? 아 보시면 되겠네. 보시면 되겠어요. 오 진짜 이거 코트 아니, 좀 그만하고 좀 올려주세요 방장님.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코트 방송 보고 있거든. 진짜 코트 맞네. 아 막고 뭐 돈 잘 모르니까요.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겠다 방장님 저도 신고해 주세요. 방장 씨발 년. 아니야 방장 씨발 저 코트 개 같은 년. 아니 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야 이 코트 개 돼지 씨발 안마빵년. 야 공무원이하게 저한테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욕 쓰신 거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좀 그만하고 올려주세요 방장님. 자꾸 여자라고 가드 그만 올리시고. 코트 언제까지 올리신 거예요? 걔들 잘못했어. 걔는 왜 호위무사해 왜 저래. 같이 막 살쪄가지고 그게 내 두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두뇌가 안 되세요? 아 미쳤다 얘. 질라탄 한번 보여줘. 아니 저한테 씨발님이라고 하시면 저... 아, 질라탄 아니, 믿는다 가자. 아니 근데 I'm 질라탄. 야 이 씨발 새끼들아. I'm 질라탄. 우리 코트를 왜 위드로 내리는 거? 아 저 진짜 안녕하세요. 미친년인가 리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니 아 이게 대화가 아예 안 되네.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방장님. 잠깐만요. 저 똥 마려워요. 네, 갔다 오세요. 똥을 싸서 뭐. 잠깐만요. 씨발 아 아주 혐찬다 솔직히. 아 자 솔직히 이건 좀 혐찬다. 어 아자르냐는 뭐야? 아 이거 또 인스타녀 아이디 바꿔가지고 또 이지라라는 거야? 아 언니가 들어오지 마시라고 들었어요. 그만 좀 해요 진짜. 아까 형. 방에서 개같이 쳐맞더니 결국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낚아가지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지한테 말 걸어주길 바라면서. 아니 방장님 말씀하세요. 요즘 남자들이 그래도 똑똑해져가지고 사진 한 장 정도라도 보고 그렇게 달라들죠. 근데요 사진 없다면서 인스타를 자세하게 그만해요. 진짜 리을은 그물년이노. 그러니까 베리나 닮음 해가지고 지보다 좀 낮아 보이는 만만 씨발 똑같아.
아, 방 좀 그만 들어와라, 얘들아. 아, 너무한다, 진짜. 아, 몇 명이냐. 맞다. 하여. 아, 쫓아다니지 마라, 진짜. 와. 아, 짜증 존나 나네, 진짜로. 아, 잘 하십니다. 방장님. 방장님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방 비번 걸고 혹시 저 뒤로 쫓아온 사람들 좀 강퇴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어떤 쓰레기죠? 저 이웃 그 리스트 보시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질라탄이가 왔습니다. 예, 질라탄은 나가 뒤졌습니다. 우리 신신아 질라탄이가 왔고요. 방 비번 걸고요. 저 이후로 들어온 사람 강퇴 좀 해주세요. 예예예. 예, 예. 아니 근데 네네. 방장님 저는 아니잖아요. 꺼져 질라탄 제발. 저 존나 착한 사람인데 아까 재미없었어, 왜 저를 빙신아 꺼져. 닥쳐 씨발 더벅머리 비웃음 쓰고 좀. 씨발 나 쳐 빼고 말해. 노래하는 거 같지. 이 개새끼 저리 꺼져. 아까 그럼 그 여자애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지. 씨발 이제 하고 나한테 욕하면 뭐 하냐? 이 새끼가 먼저 나 꼽았잖아. 비웃이 너 얼굴에 여. 아니 근데 너 얼굴 너 방송 계속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개새끼야. 아 그러니까 질라타나. 뭘 봐. 저리 꺼져. 비웃이나 안경 잡아다 갖다 던지기 전에. 귀엽네 이 새끼 이거. 초고도비만 비웃신. 이게 말했지 150만 나오는 아까 거. 이렇게 했었어야지. 아, 뭐야 이게 햄버거를 몇 개씩 처먹길래 비웃신 새끼야 배때지 엄마라 저? 러포트야 씨발 새끼야 족같지 뭐야 뭐야 독재 오는데 독재 왔다고? 고소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고소할 뻔했다. 아이 꺼져 족같은 얘기하고 있어. 아니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토크온에서 욕 처먹은 걸로는. 근데 내가 노래하는 코트를 해놓는 이유가 뭐야? 특정성이 들어가잖아. 심한 저, 새끼들 잡으려고. 오. 어. 나는 아니지. 질라탄 고소할게요. 진짜 할게요. 아 질라탄 너무 심했어. 말이. 아 잠깐만요, 질라탄님. 아 미안해요. 내가 아니 고소 안 해 임마. 아 근데 뭐 방제 뭐 토론 안 해요? 아 이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재활력 안 되는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아 근데 방자 너무 재미없네요. 수고하세요. 네. 예. 서현 씨 친구 추가했는데 이 사람 토크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디 바꿔. 아 오늘 토크에서 너무 싸워가지고 진짜 이 방에서 평화를 얻고 싶네요. 아 죄송한데 님이 코트님인 건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온 애들이 좀 강퇴를 좀 할게요. 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응 리을이랑 아 나 너무 시달렸어요. 방송 보고 쫓아온 사람들 때문에. 아 잠시만요 지금 쪽지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어지러운데. 예예 이거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네. 죄송합니다. 아 쪽지를... 미치겠네. 코트님. 아이고 예예. 제 영상 좀 내려주세요. 싫어요. 저 안티프라젤 부른 거 내려주시라고. 싫어요. 아, 씨. 안 내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저희 편집자가 일한 그 또 그 보수가 있잖아요. 네네.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바로 내려드릴게요. 아, 네네. 50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내려주세요. 어, 진짜로 저... 내려드려요. 50만 원 보내주시면. 아닙니다. 네. 예, 그럼 어, 올려놓을게요. 방장님. 네. 네네. 혹시 키티가 아까 그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래요. 네네. 맞아. 강퇴시켜주세요. 아 근데 죄송한데 비번을 뚫고 들어오는데 제가 비번 비번 1, 2, 3, 4라니까 그러죠. 네네네 신세아 던지기.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아니 맞아 맞아. 아 이 방에 잠시 안식을 좀 취하고 싶네. 와 진짜 오늘 너무 토크나기 힘들다. 아 네 쉬다 가세요. 오늘따라 엄청 따라와요 미친놈들이. 아 뭐 코트님을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 많아. 좋아하는 게 아니 이건 이 광기지. 아 네 저도 이 정도 안티팬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피리보는 사나이 느낌으로. 예 배그 돌릴 때 이렇게 그 저격하는 새끼들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쵸 그쵸. 예 아 장난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아니 그냥 그 돌아다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막 쫓아가지고 막 방송에서 뭐 오디오 하나라도 보태보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저는 노잼 유전자들은 아예 한 번 찐다는 영원한 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재미없 재미대가리 없는 새끼를 쫓아가지고 막 괜히 한 마디씩 거드는 게 너무 역겨워가지고 이게 그 관객석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죠. 무대까지 난입해가지고 지들이 뭘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으면 방송을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아 영다리 새끼들 개새끼들 진짜. 열받네. 네. 어떻게든 제2의 정기가 돼보고 싶은 마음은 좀 알겠는데 좀 역겹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힘드네. 아무튼 저기 그 키티님
키티님? 네네. 예, 그 노래 본인 노래 방송에서 재방송에 나온 거 좀 자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게 키티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저 맞아요. 아니 그건 그건 모르잖아요. 안티프라젤이 저 맞아요. 키티 강퇴점녀 방장. 안티티티 이거 저 맞아요. 아 그럼 그때랑 똑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니요. 아 그러면 이거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방장 사칭했죠? 방장 키티 강퇴점녀. 속상해님. 네네. 왜 키티님한테 적대적인 그 감정 가지세요? 저 사람이 먼저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가지고. 아 두 분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안 좋았었나요? 저요? 네 갑자기 저한테 지랄을 막 하셔가지고. 저는 한 적이 없는데? 한 적 없다잖아요. 한쪽은 한 적이 없다고 한쪽은 한다고 했다 그러고. 아, 이게 제가 방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키티님이라는 분이 아까 전방에 들어와서 좀 시비를 거셨었어요. 수상이님한테. 뭐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강퇴를 했는데 좀 다른 아이디로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코트님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키티님이 왜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 걸고 다니면서 본인 유튜브에 박제됐다고 그거 내려달라고 개바락 떠세요? 근데 방금 그냥 들어온 건데? 그러면은 방장님 아까 강퇴당한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온라인인지 아닌지 보고 싶은데. 아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긴 해요. 다른 아이디긴 해요 지금. 계란찌님은 뭐 말씀 아예 안 하시네요? 아 네. 네. 아, 좀 대화가 너무 좀 저희들 위주로 흘러가서 좀 대화 끼기 힘드셨나요? 아 아니요. 저 듣는 거 좋아해요. 아 듣는 걸 좋아해요? 네. 아 그렇군요. 대화 나누세요 코트님. 야, 저는 방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드리고 싶은데 7명이면은 네네. 아, 충분하죠. 아 그쵸. 예. 그리고 또 방을 잠가놨으니까 원하시면 풀어드는 드릴 수 있는데. 아니야 괜찮습니다. 진짜 딱 좋아요. 네. 예. 아 근데 씨발 나한테 왜 이렇게 초대가 존나 초대해달라고 좀. 영영춘이 네. 초대해달래. 수신 거부를 좀 다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방에 근데 이렇게 그 성비가 너무 괜찮은데요? 네네네. 예. 와 세 명 네 명 남자 네 명 여자 세 명이에요. 이게 네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또 네. 이렇게 잔잔한 방에서는 좀 운영을 잘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운영을 진짜 탁월하게 잘하고 일단 방에 계신 분들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네요. 방장님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코트님이 들어오셔서 코트님한테 좀 대우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저는 진짜 네. 정당하고 그 평등한 그런 그 대우를 받고 싶어요. 네네.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BJ라고 꺼들먹거린 적도 없는데 희한하게 방장들이 이렇게 BJ만 보면 개발작을 떨어요. 그래서 인사밖에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트님 방송을 보고 어? 이 새끼 토크온한다 하고 방을 파기 때문이죠. 아, 저희는 그렇군요. 님 방송한지 몰랐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네. 네. 코코콩님 방에 지금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이 외부적인 그 영향을 지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쪽지를 잠깐 거부해 놓으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토크온에서 쪽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쪽지 받고 막 설레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나가는 순간부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쪽지를 좀 거부해주세요. 쿨하게. 맞아. 거부했어요. 네. 근데 이게 코트님이 들어오실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저희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네. 쪽지 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부했고 그러면은 그 코트님 원하시는 그 출석 체크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계란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김승민 저고. 코트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이는 안 묻나요? 어? 나이도 여쭤봐드릴까요? 전 계란찜님 나이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좀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계란찜님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충청도 살고 있는 24살입니다. 네네네네 좋네요. 네, 코트님은? 아 저 어디... 인천 사는 22살입니다. 아 22살이요? 네네네.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수상해님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경기도 사는 23입니다. 아 경기도 23. 네네. 코코님은요? 저도 사는 23살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코코님 좀 기분 안 좋으세요? 네? 아 제가 코로나여가지고요. 아 코로나세요? 아, 네. 몇 번 걸리신 네. 건가? 몇 번째시죠? 한 번 걸렸습니다. 아 운 좋았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코로나 걸려버렸네. 그니까 뒤끝 끝물인데 끝물. 그 전까지 코코콩님 아마 나는 대단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고 코로나를 피해가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셨겠네. 슈퍼 면역자느니 뭐. 그니까 슈퍼 면역자인 줄 알았는데 예 결국은 막판에 가서 결국 걸려버리셨네. 나래. 예. 그 저 네. 앞으로 깝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히이콩님? 네.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서울 사는 21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출석 체크가 끝났네요. 키티님 나가버렸네요. 어이구. 잘 나갔습니다. 찔리는 게 많은 거죠. 아 소상해님이랑 좀
저게 많았나 봐요. 감정이 우리 좀 깊었나 보네. 네, 갑자기 제가 패드립을 먹어가지고. 아, 패드립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와,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 목소리 가지고 패드립을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정말 그랬고. 아, 예, 반대. 그 계란찜님 그 충북 사신다고요? 저 충청남도 살아요. 아, 어, 충남. 네. 아, 어, 키티님 초대드린 적 없는데. 어,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키티님이 네. 나갔을 때 뭔가 좀 그 방에서 왜 나가셨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네네. 키티님. 네네. 패드립 치면서 저기 소상이님 가지고 놀았을 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방이 좀 그런 부드러워지니까.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 근데. 아. 근데 소상이님. 아, 네네. 근데 무언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 제시를 하는 게 맞긴 해요. 안 한 사람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안 했으니까요. 아, 이거 제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아, 근데 그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군요. 근데 코트님이 네. 그 안 오셨을 때 일이어가지고. 근데 저희 나머지 사람들은 목격자가 다 있나요? 네, 여기 전부... 이 방 사람들이 전부 다 목격자입니다. 네네네. 아, 아 맞아요. 근데 전 진짜 아니에요. 키트님. 코코님도 네. 방금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방에 있는 분들이 키티님에게 뭐라고 하는데 키티님은 패드립을 치신 적이 없다고요? 소상이님. 저는... 가해자는 모르지. 소상이님. 아 네네. 그럼 키티님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한 워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뭐 갑자기 채팅으로 니엠이 이러는 거예요. 니엠이요? 네, 근데 이제 방장이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방장이 딱 얘기가 끝나자마자 니엠이라고 그랬거든요. 헐. 그래갖고 방장님한테 방장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니엠이라고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아니요 잘못 들었어요 이러길래.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저한테 그러신 건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 키티님이 습관성 패드립이 있으시네. 아 근데 전 진짜 아니 안 했어요. 그럼 키티님의 사상을 하나만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나가기 위해 있는 설정 누르셔가지고요. 그 네. 프로필 설정 누르신 다음에 공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못하네. 이거를 못하고 당황한다는 거는 아 하셨나요? 네. 프로필 보겠습니다. 예, 일가족 일가족 몰살. 자 편히 보시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네. 아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네. 어 윤한진. 윤한진이 누구죠? 일가족 몰살이요? 윤한진이 누가 연예인인가요? 아니 뭐 아, 유튜버겠죠. 유튜버예요. 아 아래쪽부터 보고 계신 거죠, 고객님? 아 예. 이채연 중한 분은 킨더 조이 조이 주인 키티 일가족 몰살. 근데 저는 진짜 뭐 할 게 없어요. 찔릴 것도 없고. 저는 일가족 몰살은 뭐죠? 일가족 몰살. 네? 일가족 몰살은 뭐예요? 그런 워딩이 되게 좋아서. 워딩이 좋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엄마를 경급을 막 하시고. 전 그런 적은 없어요. 왜 한 가정을 그렇게 저기 몰살하려고 하셨어요? 사상이 의심스럽네요, 키티님. 아, 이러면 키티님이 아니... 패드립이나 네. 치고 다니는 토크온 괴물로밖에 비춰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 정말 아니에요. 근데 이분 좀 정신병 있으신 것 같은 게 토크온 왜 이렇게 접속 일자가 왜 이렇게 따박따박 붙어 있죠? 매일 하시나?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키티님이 어... 어디서든지 아, 말을 걸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토크온에 있는 남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키티님 제 말이 틀렸나요? 약간 목소리도 코맹맹 해가지고 약간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네. 들린 네. 말은 아니죠? 네네네. 네. 예. 그 여성으로서 근데... 가치를 잃으셨으면 본인이 뭐 필라테스라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몸매 라인이라도 좀 가꾸고 좀 이렇게 뭐 뷰티라도 좀 보고 그러셔야지. 키트님 그러면은 네. 화장품 좋아하는 브랜드 세 가지만 5초 안에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 저 뭐 3C랑 라카랑 3 이렇게만 써. 얼굴에 라카치를 한다고요? 10년이네요, 비용신 같은 거. 라카. 라카라 그랬잖아요, 방금. 맞잖아요. 네, 라카. 예, 왜 라카를 네. 칠하세요, 얼굴에? 네, 라카라는 그 틴트. 아, 화장품 이거.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아, 난 몰랐네. 아, 여자는 맞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치, 여자는 맞겠죠, 방금. 네. 근데 못생겨도 화장은 좀 하시니까, 다들 요즘. 꼬미쳐. 근데 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어버이날에 언급하시니까. 근데 전 진짜 아니고 되게 다른 분이랑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다른 분이랑 오해할 수가 없는 게 니마 코트야. 누가 봐도 니 목소리였고. 근데 저, 맞잖아요 근데. 아, 방에 네, 있는 아니요. 아무런 그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본인이랑 인과관계도 어? 없이 그냥 무작정 패드립 DM이라고 그러니까. 박는다는 거는 키티님의 사상이 굉장히 뭘 좀 몰상식하다. 어. 근데 코트님 제가 쪽지가 하나 왔는데. 예예. 예. 기로넷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편 좀 저도 왔습니다. 해드릴게요라고 쪽지가 왔어요, 방금. 아 이거 진짜 기 뭔 말이에요? 기론
그러니까 자기 편 좀 들어달라.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맞는데 지금 아니라고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한번 대해줄 테니까 편 들어달라. 이렇게 쭉 찍어왔어요. 아니,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애들이 닉네임을 바꿔서. 아, 키티라는 닉네임으로 그렇게 가셨다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죠. 제가 수신급을 해볼 테니까 키티님 저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보시겠어요? 아니다. 키티님이 보낸 게 아니라 방에 아, 제가 수신급으로 하니까 리얼리얼리 네, 수신급으로 가야 되는 방송 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전 아니에요, 저. 네. 이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계란찜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 아이고. 저는 키티님보다 계란찜님이 더 나쁜 년 같아요. 왜요? 아니 이런 모든 상황이 일련의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막상 아니 뭐 뉴스데스크에서 시민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키티님이 되게 몰상식하다고 생각합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요 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 잘하는 사람도 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구체적인 질문으로 좀 가능할까요, 코트님? 계란찜님은 그러면은 이 사건을 봤을 때 네네. 키티님이 거짓말을 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티님은 나쁩니까? 그쵸. 왜죠? 일단 패드립도 많이 하셨고 좀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 정확하네요. 키티님. 아, 네. 웬만해선 여성분들끼리는 이게 좀 공감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서로 뭉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키티님은 지금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키티님이 패드립이 쳤네요. 네. 다른 분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 전 진짜 안 했고요. 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 나가 뒤지세요, 키티님. 어디에요? 봤죠. 아, 이게 맞네. 아, 언니엠이라고 했네. 갑자기 이게 가면을 네. 벗어버리시고 어떻게든 가면 쓰고 들어왔는데 아 진짜 싸가지 없는 년들 너무 많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 진짜 충분히 그 억울하셨던 마음을 제가 알겠네요. 네. 네네. 목소리 가지고 자꾸 이러는 게 근데 목소리는 이게... 나쁘지 않은데 소상해님?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그 코코콩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무도 목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코로나여가지고 목이 좀 아파서요. 아까 코로나 걸리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맛을 못 느끼세요? 그럼 지금 어떤 단계 있으세요? 열? 아, 네. 좀 끝물이라서 많이 괜찮아진 편이긴 하거든요. 왜 백신 맞지 않으셨어요?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그랜드 걸렸어요? 아 저 일하던 환경이 좀 그런 곳이어가지고요. 어디 뭐 저기 뭐 중국 사람들 많은 연변 사람들 많은 사람 많은 편에서 아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아 병원. 네. 간호사세요? 어 네. 이야 간호 조무사가 아니고 간호사예요? 간호사입니다. 조무사 아니고. 야 이건 진짜다. 왜냐면은 간호조무사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 네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 살짝 떨려야 되는데 간호사세요 간호조무사세요 했을 때 간호조무사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저분은 진짜 간호사 맞네요. 그쵸. 같은 선상에 놓으면은 비교가 안 되죠. 아 근데 진짜 공부 게열심히 하셨네. 그쵸. 간호사면 국가고시도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당연하고. 쉽지 않죠. 그쵸. 똑똑하신 분이었네. 아 제가 형사 그 저기 탐정이거든요. 네네. 노래하는 탐정이세요? 딱 그 얘기 좀만 해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코콩님이 뭘 하시신 것도 없으시고 간호사라는 말에 좀 믿어주세요 다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코코콩님한테 그 저 간호사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할까요? 너 이거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개같이 욕 처먹고 이 방에서 파면 당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움이 올라 보실랍니까? 일단 그 부담감이 돼가지고요. 인증을 하라면 인증을 했지. 그 정도. 인증도 할 수 있어요. 간호사증을. 아 당연하죠. 간호사 뭐 그러면은 증명할 그것도 없어. 예. 프리패스. 아, 그쵸. 이렇게 당당하게. 상 1퍼입니다. 저분은 진짜로. 와. 좋네요. 진짜 예비 신부감으로 딱이네요, 딱. 예비 신부감이요?
네네네. 근데 코코콩님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죠. 근데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코로나인 걸 감안을 해도 굉장히 아리따운 목소리로 좀 보이고 어떻게 코코콩님은 그러니까 빨리...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누구요? 저요? 네. 저 이상형 없어요. 근데 막 없다 해가지고 막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다? 뭐, 네, 이상형. 아, 저 말을 번역해드리자면은 뭔 말이냐면 거. 그냥 네네. 딱 봤을 때 내 속으로 생각하고 내 속으로 판단하고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가 이상형인 거라서 저분은 굉장히 진입장벽 높은 여자예요. 어, 그쵸, 맞죠. 네. 네, 그, 저렇게 그냥 꽂혀야 있다가, 된다 이런 거니까. 근데 또 저렇게 있다가 너무 코가 높아가지고 30살 넘어가고 하면서 나중에 연애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연애를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연애 좀 해주세요. 콩님 안 그러세요? 아 맞아요. 계란찜님은요? 네네. 어? 잠깐만. 코코님 미성년자라고? 몇 년생님? 24살이에요. 몇 년생님? 00년생입니다. 용띠. 무슨 띠? 네. 용띠? 네. 용띠요, 용띠. 맞네, 맞네. 용트름 해주세요. 네? 아니, 장난이에요. 네. 계란찜님. 네. 계란찜님도 이제 좀 토크를 해야죠. 저요? 네. 아. 계란찜님이 어디 산다 그랬죠? 저 충청남도 살아요. 아 충남 예산도 있고 뭐 충남. 네. 네 충남 제가 바이크 타고 자주 가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충주호라고 아세요? 네 알죠. 충주호 충주댐 그쪽이 아주 라이딩하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와, 와 오토바이 타시나 보네요. 아 네네네. 네. 취미가 그쪽이라서 모터사이클이. 그럼 코트님 뒤에 이렇게 딱 태우시면 좋겠네요. 예예. 예. 그러니까 좀 승민님은 코코콩님이랑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를 하시면 되고. 네네네. 계란찜님 저랑 하면 되겠네요. 아 네. 그럼 저는 그럼 저는요. 속상해님은 아까 피티님이 나갔잖아요. 네네. 그거. 패드리 커플 하시면 되고. 아, 히이콩님은요. 네. 히이콩님이랑 커플 하시면 되겠네. 어. 저희는 일단 잠깐 손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계란찜님 그럼 제가 여기서 좀 계란찜님이랑 번호 교환 좀 해도 될까요? 아. 아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아 근데 번호는 조금 부담스러워. 아 씨발 짜증. 인스타랑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스타.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아 인스타그램. 예 저만 볼게요 저만. 어떻게 아, 이거. 많이 싫어하시네. 아. 불편하시면 근데 안 하셔도 되니까. 아 근데 그따위 톤으로 말할 거면은 말 처하지 마세요 그냥 계란찜님. 예, 안 보겠습니다. 저는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서 아. 뭔가를 물어봤을 때 호의적으로 물어봤을 때 아라고 네. 하면은 그건 진짜 거절의 의사거든요.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근데 코트님 정중하게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것도 저는 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아. 그런 하남자 짓을 함으로써 여자의 콧대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번 물어봤을 때 거절한다? 그럼 나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 꺼져 이거예요. 그럼 와. 저는 혹시 가능할까요? 계란찜 틈새시장 좋죠.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네 틈새시장 네. 좋죠. 네 좋네요. 그러면 코코콩님은 좀 어떠세요? 코트님 아 근데 코코콩님은 너무 눈이 높아갖고 아 코트님 네. 어, 정도면 괜찮죠. 아이 코코콩님 네? 네? 아이씨 네? 네? 벌써 이거 자체가 예. 아이 됐습니다. 뭐 저도 뭐 토크온한 여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네. 얼마 전에 뭐 합방도 하시고 그거는 좀 진짜 약간 토크온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분 네. 자체가 약간 제 팬에서 이렇게 시작된 분들이 많은 거죠. 아. 저랑 대화하기 위해서 토크온을 손수 깔고 들어온 뭔가 제 방송에서 파생된 분들 그런 그쵸. 분들은 굉장히 저한테 호의적이죠. 번호 달라면 번호 주고 저 뭐야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달라면 알려주고 나중에 바이크 타자 그러면 바이크도 타주고 근데 저 두 분은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저희가 코트님을 기다린 건 아니어서 이 방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네, 뭐 저기...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싼 편을 펴야겠네. 네 어우 맛있게 피십시오. 예예예 예, 예. 혹시 피시는 거 좀 구경해도 될까요? 제가 아니요 19세를 걸어야 돼가지고 아 네네네 아아 예. 아, 그럼 그러면은 다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피세요? 에세 체인지 히말라야요. 아 좋았어. 네.
근데 에세가 약간 좀 여자 담배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에세를 피는데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아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 남자라고 뭐 두꺼운 담배 피고 싶지 않아요.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혹시 코트님 MBTI가 제가 좀 맞춰봐도 될까요? 예. 혹시 ENTP 아니면 ESTP이실 것 같아요? 아니 ISTJ예요. ISTJ요? 아 ISTP. ISTP요? 예. 아 I세요 코트님? 저는 담배 안 피어요. I는 뭐죠? I는 뭐고 E는 뭐예요? 제가 원래 ESTJ였다가 네. ISTP로 이렇게 적이 됐어요. 변경됐어요. 아, I가 그 외향 내향 I E 이거거든요. I, 네네. 내향적인 사람이 I인가요? 네네네네. 아하.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말은 좀 많은데 집을 좋아해서 아이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분인가. 아 그렇구만. 네, 코트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약간 집 좋아하시고 쉬는 거 좀 좋아하시고. 예, 저는 저를 편하게 해준 여자가 좋아요. 아 편하게 아, 여자. 예. 네. 남자는 좀 별로신가요? 남자는 족같죠. 그냥 살결만 스쳐도 네네. 조합 해버리고 싶죠. 아 네. 그렇구나. ISTP. 아 근데 뭐 이 정도로 토크온에서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좀 호감을 느낄 만한데 제 외모 때문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에요 그런 거. 외모는 아니에요? 네, 아, 피부도 너무 좋으신데요? 계란찌님 그러면 저 뭐 저 충주로 한번 갈까요? 어, 저 잠시만요. 저 전화 받. 씨발. 아, 저게 저런 태도가 좋겠네. 예. 외모 때문이 맞네요, 그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전화가 와버리네. 아 근데 전화 제조기라고 지금 채팅창이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담배 피는 모습 보려고 하다가 전화 제조기. 네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 갔을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뭐 대화 즐거웠고요 님들아. 아 이거 이 방에서 그래도 좀 제가 좀 많이 예 좀 쉬다 가네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계란찌님 건강하세요. 네. 충주에 그 저기 그 게으른 악어라는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 좋죠. 아 진짜 갈래요? 어 아니요. 예. 좋네요. 예. 재밌네. 재밌어. 딱 3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 컨텐츠 돌려서 갈게요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코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트님. 안무방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이시죠? 아까 그 새끼네요? 빙신. 와, 새벽 봄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입벌국이 싸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말씀이 아예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원 신세 져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이거를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무당한테. 찾아간데 그 무당이 야, 너 이거 신내림 받으면은 지금이라도 네 남편 나올 수 있다. 신내림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신내림을 받고 나서 두 달 뒤에 태어났어요, 바로. 그건 와. 그분의 저기 신체가 네. 좀 회복이 돼가지고 나간 거 아닐까요? 왜 굳이 그걸 아니, 이렇게 무당의 얘기로 자꾸 이렇게 맞추죠? 네. 초점을? 아니 코트님 병원에서 네. 풍이 와서 쓰러졌는데 네. 이게 자 너 이거는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네. 이거 최소 풍이 심하게 와서 네. 최소 1년 정도는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가요? 네, 의사가. 네. 근데 그분, 제가 아는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 사모님이, 주변, 그 무당이 신내림을 계속 받으라 했는데, 그걸 안 받았던 거죠. 신내림을 받고 나니까 그 신병이라는 게 치료돼가지고, 네, 네. 언제 아팠냐는 듯, 갑자기 네, 병상에서 일어나셨단 얘기죠? 네, 바로 일어난 거예요. 예. 네. 저기, 노래하는 코트. 그거 미신입니다. 존나 코트 같네. 저분, 네. 진짜 코트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분 목소리가. 넉백님. 아 예, 강퇴했습니다 강퇴, 코트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뭐 코트님은 이게 되게 안 믿으시는 분도. 원래 근데 의사는요. 예. 그 환자의
안정을 네. 위해서 항상 최악의 수를 얘기해 주는 게 의사예요. 그리고 아, 그분이 네. 빠르게 병상에서 회복하신 것도 의료적인 네.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지 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 맞춘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타이밍이 신내림을 받고 나서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나왔다 했거든요. 저는 충동조절 장애님께서 너무 네. 그거에 좀 많이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아 이거 답정너 수준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당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 생활을 전에는 진짜 아예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네. 지금 신내림을 받고 나서 진짜 완전 건강한 사람처럼 그러고 돌아다니세요. 풍이 아, 언제 왔다는 것 그분이 무당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분 와이프가 무당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어떤 빌드업을 하지 않았나. 아 맞죠. 예. 뭔가 그걸로 먹고 살 일이 있으니까 그런 한 가지의 계기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게끔 만든 다음에 어떤 그쪽 일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우와. 저는 귀신이라는 네. 게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도 없고 증거가 없잖아요. 귀신을 지렸다.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늦은 시간 네.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빛이 이렇게 많은 네. 곳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겪죠. 그런 네. 상황에서 뭔가 헛것을 봤다라는 것은 인간의 뇌가 작용을 한 거죠. 이것이 만약에 나의 공포감이 거기에 대입이 된다면은 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렸는데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귀신이라는 맞죠. 게 이게 진짜 우리 중력의 법칙을 받는다면은 저는 귀신이랑 싸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력의 법칙을 안 받는 존재라면은 지구가 자전과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 아시죠? 자전과 되게...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귀신은 지구에서 말이야. 튕겨져 나갔어야겠죠. 지구에서 튕겨져 나갔어야 되는데 그 지구에서 튕겨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맞춰가지고 공중에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겠네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틀렸나요? 맞죠. 네네네. 질량이 없는... 네네네. 아 근데... 강장님, 그 코트님이... 네네. 아리스토 강퇴 좀 하시죠, 왕장님. 네. 네네. 제가 말을 좀 잠글게요. 예, 반박하실 수 있나요? 코트님이 제가 이거 잠깐 튕겼는데 말씀하신 네. 게 뭐냐면은 네. 귀신을 봤다고 한 사람들은 네. 혼자 있거나 네. 야밤에 혼자 있거나 뭐 밤이던가 되게 네. 안 보이는 그런 밤들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항상 어떤 클리셰가 있죠. 어떤 뭐 네. 여자 근데, 뭐 처녀 귀신을 봤고 어쨌다. 그러면은 왜 흑인 귀신은 없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봤거든요. 친구들도 그 말에 같이 네. 동조하는 거죠. 여러 명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급하게 아니, 사진을 찍어 여러 명이 본 게 아니라 예. 여러 명이 있는데 저 혼자만 봤어요. 말 예를 들어서 모든 인종 저랑, 중에 가장 네. 그 핍박과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가장 네. 귀신이 뭡니까? 귀신의 네. 원초적인 존재의 이유는 사실 원한입니다. 원한. 그렇죠. 원한이 가장 많은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바로 흑인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귀신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항상 흑인 귀신은 없고 애기나 뭐 여자나 젊은 여자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개체 수가 여자와 애기만 뒤지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흑인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난 이것만 대한민국에 봐도, 네. 그 코트님이 말씀하신 게 그 네. 흑인 노예 시대 때 혹시 대한민국에 흑인 귀신 보셨나요? 대한민국에 흑인 노예가 있었나요? 예. 혹시 티라노 귀신 시대 보셨나요? 때 대한민국에 흑인 노예는 없었습니다. 주라기 시절 때 공룡은 잘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구에 갑자기 운석이 떨어지면서 다 같이 멸종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티라노 귀신 보셨나요? 못 봤죠. 네.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공룡이 없어진 시기가 몇만 년 전이잖아요. 몇만 년 전이면 귀신이 활동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건가요? 진작에 그 공룡들은 성불을 하고 남았다 이 얘기죠. 그럼 그들을 누가 성불 시켰나요? 다른 티라노 귀신이 티라노 그 네. 코트야. 네 맞잖아요. 아니 네?
공룡들은 티라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올라가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지금 현 시대에 2023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코트님 예. 코트님 그 흑인 제가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흑인이 노예 생활을 하지를 않았어요. 했어요. 그리고 흑인이 언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노인 생활을 대한민국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쵸? 다른 나라에서도 뭐냐면요, 목격되는 코트님. 귀신들을 보면은 거진다 애기 그리고 여자 밖에 없어요. 아니죠. 흑인 귀신을 그러니까 갖다가 한 것도 해외에서는 많아요. 저는 하지만 대한민국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귀신은요, 물을 못 건너와요. 저는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귀신은 뭐예요? 물귀신은 물에만 있잖아요. 흑인이 물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네. 물에서 죽은 흑인 물귀신은요? 그럼 공중에서 죽은 귀신은 공중에만 다니나요? 아니죠. 공중에서 죽은 귀신은 공중으로 왔다가 결국엔 육체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물에로 떨어지더라. 그건 그렇다면은 그 말도 이상하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공중에서 죽었어요. 공중에서 죽었으면 공중에서만 돌아다니나요? 육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형 귀신 어디 있나요? 인형 귀신은 땅바닥에 있겠죠. 인형 귀신 땅바닥에 없겠죠. 운석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운석이 날개에 닿아가지고 날개짓을 못해가지고 순식간에 타 죽었는데 잿더미로 사라졌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예? 우라통이 치밀겠어요. 그것이 원한이 돼가지고 인형 귀신이 하늘에 날아다니나요? 아, 못 보셨잖아요. 코치님. 그러면은 귀신을 봤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신 네, 건 그냥 인간의 공포심이 만든 하나의 허상일 뿐이에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손으로 때릴 수가 있어야 돼요. 못 때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가 코트야. 누구한테는 네. 보이고 누구한테는 안 보이고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르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귀신을 봤다가 오면 죄송한데 그리고... 중국인이세요? 나 자꾸 아시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빙이 되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예. 저 미호님 친 누나분이 무당이시거든요. 아니 저기요 님들 네. 방금 뭐 도네이션 같은 거 드렸어요? 예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코트님 방송하시는 분인데 예. 근데 그 제가 흑인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반박감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제 얘기 들어보면은 흑인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체수가 훨씬 더 흑인이 많아야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귀신을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주장한 사람들이 근데 왜 이게... 항상 귀신은 처녀 귀신이며 왜 항상 그 원혼을 사는 원혼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은 항상 그렇게 어떤 클리셰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당연히 흑인 귀신이 없죠. 해외에서는 흑인 귀신을 봤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귀신을 봤다고 하는 그 네.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야기들은 거진 네.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어떤 예 네. 근데 코트님 그거 아시나요? 뭐요? 귀신을 봤을 때 네. 사람들한테 귀신이 어떤 형체였냐고 물어본다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색이었다고 말해요. 그림자요? 그림자였는지 그게 흑인이었는지 그건 모른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봤던 사람 그 귀신의 모습은 검은색이다.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그분들이 봤던 게 그림자 형체를 본 건지. 귀신이 되면 다들 흑인이 되는 건가요? 오 말이 안 통하는데. 아니 인종이 바뀌나요? 귀신이 되면은? 아니 그게 제 말은. 네. 님 황인이잖아 저희가. 네네. 동양인 황인족이죠. 네네. 저희가 귀신 됐을 때 네. 저희의 이 모습을 정확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정확히 못 보고 그림자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너무 저희를...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말씀을 하시니까. 와, 저건 진짜 귀신이다. 저게 진짜 귀신 아닐까요? 근데 코트님은 단 한 번도 살면서 네. 나이가 제가 올해 뭐 저건 제가 봤을 향유골의 귀신 아닌가요? 고래 소리가 잠깐 났거든요. 네, 코트님은 37이신가요? 6이신가요? 예, 6이요. 네, 근데 그
36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헛것이라든지 영적인 존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나요? 침대 옆에다가 컴퓨터 게이밍 의자를 그냥 이렇게 두고 나서 자다가 갑자기 이제 잠이 살짝 덜 깬 상태에서 약간 눈을 흐렸더니 옆에 무슨 검은 물체가 머리를 충 늘어뜨린 귀신인 줄 알고 어머 하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불 켜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의자였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코트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맞죠, 맞죠. 그런 거고 다 헛것이고 귀신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는 여기까지 근데... 말씀드리고 예. 그 네. 토론 그만하시고 이제 제발 좀 빠져 나오세요, 님. 예. 근데 코트님 왜냐면 이 방이 귀신을 본 분들만 모여 있는 방인데. 예. 지금 여기 남아있는 계신 분들은 강퇴하신 분들 빼고 남아있으신 분들은 각자의 귀신을 본 거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미호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친누나가 무당이신 분이고 저 이응이응님 같은 경우에는 이응님 아까 어떻게 보셨다고 하셨죠? 아 네 죄송한데 지금 약간 빙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나갈게요. 예, 네, 아 똥마려. 자 이제 약발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똥마려. 아우 너무 똥이 마렵다. 예, 급똥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 급똥을 좀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똥 마려. 아우 똥 싸고 와가지고 방송 계속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똥 개 마렵다. 우와.